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현직 래퍼이신 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중국 유학 때 있었던 현실 공포 이야기 정말 섬뜩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죠. 그 당시 너무 섬뜩해서 숨이 막혔던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왔어요. 왔어요. 유스, 예. 예. Yeah. 아, 이거 또 네. 래퍼시니까 또 이렇게 예, 예. 래퍼다운 인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인스타도 네. 팔로우 했다고 많이들 그러시네요. 아, 예. 아우, 저번에. 예. 이게 제가 또, 야, 돌미님 또 이게 활약을 또 한번 맛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영상도 예. 안 올라갔는데? 아, 그때 또 라이브. 또 이게 또 시청하시고 네네네 굉장히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끝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주셨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아, 우리 비용님들이 의리가 의리의리해 진짜로. 아, 제가 네. 아, 덕분에 이게 그래서 좀 약간 살짝 썰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는 하여튼 이제 연락이 잘 안 와요 평소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시참 한번 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요즘에. 아 아, 이게 또 한번 하고 나니까 반응들이 좋고 하니까. 아, 예. 예, 대표님이 너무 이제, 아우,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아, 혹시 대표님께서 이번에도 네. 반응 만약에 좋아야 되는데 안 좋으면 나가라 이런 네. 얘기 하신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회사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계약 네,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예, 저 회사 좋고, 아우, 아무튼 이게 돌비님 네. 덕분에 또 그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또 잘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아주 배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그 랩을 들었어요. 네. 아, 예, 예. 파워풀한 랩을 선보이시던데, 욕을 네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욕이요? 랩에 욕이 아, 예. 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네. 아, 심히 조절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랩에는 욕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정 전달이 좀 더 세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힙합을 좀 아시네요? 알죠. 아,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어. 이게 아니라 막. 이제 거기 쌍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슬플 때.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육두 문자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자, 그러면 오늘 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오늘도 중국 유학 시절 때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호, 또 무슨 일이 네. 있었길래? 아, 이게 참 뭐 특정 뭐 지역이나 나라를 국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살면서 이제 진짜 많이 겪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뭐 누구한테나 일어날 법한. 오. 그런 거기도 하고요. 또 거기 있다 보면 중국에 대한 또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나쁜 의도는 전혀 없고 저도 뭐 한 10년 정도 살다 왔는데 잘 살아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나쁜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고 소름 돋았다. 약간 이런 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써.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많은 범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로 당연히 안전하다고는 말 못하죠. 요즘에 뭐 뉴스 그렇죠. 보면 이상한 사건들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중국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한국에 잠깐 나오면 너 바퀴벌레 튀김 먹어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매미인가? 인매매 당해봤어? 인매매를 당하면 제가 없죠. 그렇죠. 뭐 인매매 그런 거 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당해봤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매치기범 쓰리꾼 소위 말해 이제 쓰리꾼 예 쓰리꾼에 이제 관한 썰인데 물론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분들은 조심하시고 네. 오늘 좀 교훈을 좀 드리고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네. 그때랑 비슷해요. 8, 9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대학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시절 그때 전 사건 있잖아요. 이사를 가고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봄 때 이제 한 1, 2월 지나고 3월에 제가 이제 다시 개강을 하는 날 봄학기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이제 제가 중국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제가 이사 갔던 지역은 그 원래 전에 살던 지역과 별반 그렇게 다를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예. 거기 옮긴 건데 좀 끝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냥 시내 쪽인데
제가 이제 저희 친누나랑 데이트도 좀 하고 낮에 밥도 좀 먹고 이제 뭐 좀 살 게 있어서 네. 둘이서 시내를 나갑니다. 시내를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사고 먹고 하다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부터 뒤에서 누가 자꾸 쫓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뒤에서 자꾸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 저희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중국을 살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약간 의심병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의심병이 있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싶어서 지인이나 심지어 저희 뭐 가족 아버지 차를 타더라도 저는 항상 번호판을 보고 타는 습관이 있어요. 내릴 때도 뭐 떨어뜨린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막 그러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뒤를 쓱 봤어요. 저 사람인가 했는데 이제 누나랑 이제 약간 하도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티나게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진짜 이제 거의 앞, 한 5m 앞까지 붙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하고 그냥 가자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제 옆으로 슥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바로 저희 한 2m에서 3m 앞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여성분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누나랑 아 저분 되게 멋있으시다 이러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H라인 검은색 치마에 스틸레토 힐 같은 거 신고 이제 위에는 블라우스 이게 있고 오. 오른손에는 전화기를 받고 걸어가고 있었고 왼쪽에는 빨간 색깔 가죽 쇼퍼백을 이렇게 메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여자 옆으로 붙더라고요. 붙어서 아주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여자 가방에 손을 쑥 넣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장지갑 하나를 딱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야, 예. 정말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잠바 주머니에다가 넣어요. 바람막이 주머니에 탁 넣고 앞으로 걸어가고 이 여자는 앞으로 걸어가다 오른쪽으로 꺾어요. 꺾어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랑 누나랑 이제 이런 걸 처음 목격하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돼요. 순간 얼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지랖이 너무 컸던 건지 저 사람을 따라갈까 아니면 여자를 따라가서 알려줄까 저희 둘 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이러고 있는데 그 소매치기 하셨던 그 분이 오른쪽으로 쓱 돌아서 곁눈질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 이거 아찔하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려다가 제가 이제 약간 좀 영웅심리가 좀 강해서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아 저거를 이제 좀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가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체구도 작으시고 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갑 이렇게 뺏으면 좀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어요. 아주 잠시 하고 있다가 아 아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자분한테 지갑 털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여자분은 저 끝에 가 있고 따라가긴 조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랑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아, 아니야 그냥 아, 우리가 너무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저 사람 일이고 야 그냥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슈퍼 영웅도 아니고 뭐 또 해준다 이거는. 네.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누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뒤에 아까 그 소매치기범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1층이 마트고 막 그런 건물이에요. 예. 자연스레 붙었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마트로 들어가자. 마트로 그냥 들어가요. 쇼핑하는 척을 해.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이런 척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뭐 쇼핑할 것도 없지만 그냥 슥 둘러보다가 한 10분 15분 시간 좀 뻑이다가 나와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야 우리 이거 진짜 본 거 뭐냐 우리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야 진짜 우리가 얘기만 듣던 그런 걸 여기서 보네 야 이러고 있는데 정말 싸한 느낌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 20, 30명 되는 눈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만 딱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아 아닐 거야 이거 뭐 아유 내가 그냥 뭐 착각하는 거겠지 방금 이상한 일 겪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 장소로 이제 그냥 갑니다. 잊어버리고 가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하상가에 시계 상가인데
자주 가는 단골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조선족 분이시고 자주 가는 단골이어가지고 이제 거기 시계줄도 고치고 배터리도 갈라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시계줄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 사장님한테 단골이고 하니까 아, 아주머니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오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색이 돼요. 엄청 사색이 되더니 막 이렇게 주변을 막 훑어봐요. 이렇게 막 오른쪽도 보고 막 갑자기 자기 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러보더니 딱 보더니 어,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제 아니 그 아 막 이러시더라고. 아니 그 계속 이러시다가 아니다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딱 봐요. 싹 보다가 아,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하니까 야 가네 그 도와주지 말라 가네 그 헤이쇼 후이다 헤이쇼 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헤이쇼 후이가 뭐냐면 흑사회라는 뜻이에요. 흑사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예예 뭐, 예, 예, 뭐 중국의 유명한 뭐 삼합회 이런 거 있잖아요. 흑사회 뭐 이제 흑사회 조직단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 흑사회를 약간 좀 갱단 뭐 이런 걸로 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헤이쇼 후이라고 흑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 그래서 어 그게 뭔데요? 걔네들이 뭔가요? 하니까 아까 제가 20-3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받았다 했잖아요. 그 건물 나오자마자 그 아주머니께서 걔네들 체구 되게 작고 이런 애가 소매치기 하지 않았냐. 걔가 이제 잡는 애고 바람잡이들이 뒤에 5명 있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옆에 붙어다닌다. 혹시나 뭔 일이 생기면. 그래서 걔네들이 20명에서 30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이다. 절대 혼자서 그런 소매치기를 하지 않는다. 어 그래요? 하고 이제 오싹해지면서 근데 걔네를 안 따라갔냐 니네가. 어, 안 따라갔는데 아까 우리 뒤에 붙긴 붙었다. 그래서 지금 잘 도망쳐서 일로 온 거냐 해가지고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한테 지갑을 뺏으러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군대 가면 그 3M 장갑이라고 있잖아요. 쫙 달라붙는 그런 이제 목장갑 코팅돼 있는 거 걔네들이 거기 앞에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손바닥에다가 면도칼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달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무력이나 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얼굴을 쓱 그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 조직단 뭐 그런 쓰리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생전 처음 듣잖아요. 그냥 학생이 이런 얘기를 언제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은 오늘 뭐 그어진 걸로만 안 끝나고 진짜 큰일 났겠다. 이거 진짜 사람 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야, 니 절대 도와주지 말라 이러시면서 아 알겠다 저희 안 도와주겠다 하고 그런 이제 소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그리고 정확히 이제 3일 후에 제가 이제 친한 동생을 만나요. 동생을 만나가지고 맥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 한 10시 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은 좀 일찍 닿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길목은 그래도 약간 좀 번화가 상권이고 이래가지고 약간의 뭐 작은 술집들은 문을 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좀 아쉽고 하니까 2차 가자 해가지고 2차를 갈 데 없으니까 뭐 싸가지고 우리 집 가든 니네 집 가든 남은 거 이제 포장해가지고 2차 가자 해가지고 안주가 좀 부족해서 튀김 같은 것도 포장하고 해가지고 포장 나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 겸 저희가 술집 밖에 문 앞에 나와서 구름가자도 이제 한 대 피면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술집 앞에 보면 이제 막 오토바이들이 대져 있는데 중국은 오토바이보다는 전기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오. 그걸 이제 땡동처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저희끼리는 줄여서 막 땡동 이러고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띠엔동에 한 서너 대가 이렇게 딱 대져 있더라고요 앞에. 근데 너무 띠엔동이 개조한 거고 막 불법 개조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이뻤어요. 막 빨간색도 있고 막 파란색도 있고 이뻐가지고 야 이거 개조 잘했네 야 이거 하면서 막 앞에 가서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야 무슨 황금 색깔도 있고 야 이거 잘했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여성분이 제가 이제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도 막 살짝 더울 때가 있잖아요, 되게. 그때 저희 복장에 막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였어요. 한 3-4월 요맘때니까 좀 더워서 반팔 반바지에다 슬리퍼 신고 있는데, 뭐, 추울 수도 있죠? 추울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목도리까지 메고 롱패딩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패딩에 한번 질렸었잖아요. 저번 스토리에. 근데 롱패딩에다가 뭐 입을 수야 있는데 그 롱패딩에다가 목도리까지 감쌀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어요, 사실. 추위를 많이 타셨던 분일 수도 있죠. 그 띠엔동 옆에서 그분도 이제 구름 가자를 태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복장 되게 특이하다. 오늘 그래도 나름 더운 날씨인데 아, 이러고 있다가 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포장이 나와서 포장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 집으로 가는 길이 큰 길 쪽이 이렇게 쫙 열려있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는데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큰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큰 길로 이제 그냥 가면 돼요. 원래 큰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늦은 시간에 특히 중국은 네. 더 그게 심해요. 근데 큰 길로 가면은 한 5분 정도 더 걸려요. 근데 이제 그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쭉 가서 꺾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동생이 골목길 일로 가는 거 아니었어? 하는데 제가 이제 야 그냥 큰 길로 가자 이러면 되는데 이제 또 그때 이제 막 펄펄 끓던 막 청년이고 괜히 이제 가오가 있잖아요 동생 앞에서 야 큰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좀 괜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골목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부터 이게 저희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큰 길에 들어서서 골목길 들어설 때까지 예. 저희가 이제 술집에서 그 봤던 그 띠엔동들이 자꾸 이제 그냥 기분 탓인지 몰라도 저희 주변을 빙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분들도 뭐 가시는 길이었겠죠. 가고 있는데 골목 딱 들어서려고 딱 앞에 있는데 꽃무늬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한 번 딱 서 있더라고요. 골목 가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그 골목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질퍽질퍽하고 물기도 있고 거기다 이제 막 저녁에는 오물 투하도 하고 막 음식물 쓰레기도 막 버리고 이래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골목인데 왼쪽으로는 큰 벽이 서 있어요. 큰 벽이 쫘르르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건물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빛도 안 보이고 입구에서 저 끝을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여기 왜 서 계실까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그 골목으로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괜히 남자들끼리 야, 저 여자 봤냐 하면서 쓱 봤는데 몸을 이제 저희 쪽으로 돌려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가운데 서서 그냥 아이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지나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골목쯤에 다 와서 걸어가고 있었고 중간쯤 왔나? 중간쯤 왔는데 가운데 미세하게 뭔가 사람 형체가 하나 보여요. 사람 형태가 하나 보이는데 빨간 색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분도 이제 구름 가자를 태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담배 피는 여잔가 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어두운 골목에 왜 한가운데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아까 술집에서 봤던 그 롱패딩 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저 아까 봤던 여잔데 여기 사나?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예. 전화를 하는 내용이 잠깐 들렸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다운 알라 워 덩니야 요것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까지 왔냐 나 너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뭐 전화하나 보다 하고 이제 중간쯤 이제 그 여자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마치 영화처럼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싹 뒤를 돌아봤는데 라이트가 팍 켜지는 거예요. 띠엔동이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띠엔동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전기 오토바이가. 아 그러네. 예. 전기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보시면 골목에서 라이트 켜고 차가 오면 야 차 온다 옆으로 피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라이트도 나오는데 왜 라이트를 안 켜고 이거를 이 칠흑 같은 이 골목을 왜 왔을까? 예.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1.5m 앞에서 라이트를 켜더니 저희를 이렇게 봐요. 저희도 이제 얼어가지고 이렇게 봤죠. 그 여성분하고 같이 있고 아까 원피스 입은 여성분도 같이 여기 있더라고요. 야 이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상한 일도 겪었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이거 불러봤는데 하고 있다가 쓱 봤는데 남자분이 가만히 저희를 봐 담배를 태우시면서 쓱 보시더라고요.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딱 봐요. 그리고 동생을 딱 보고 다시 저를 쓱 보더니 남자분이 띠엔동에서 이제 내려요. 그럼 갑자기 니 왜 이렇게 빵을 타야 왜 그를 도와줬냐. 예. 나 이런 뜻이에요. 직역으로 해석하면 왜 그를 도와줬냐. 그래서 제가 뭐 쇼머 쇼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무슨 일이야? 뭘 도와줘? 그러니까 니 왜 이렇게 빵을 타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오, 예.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뭘 도와줬다는 거지? 하고 있다가 아 이게 순간 사람이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설마 3일 전에 내가 그 여자 그거 말하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예. 나는 그게 도와준 게 아니다. 난 도와준 게 없다. 난 그냥 갈 길을 가던 것 뿐이었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 갈 길 가겠다. 하고 이제 정말 이제 그냥 여기서 도망가자. 그냥 빨리 도망가면 되겠다. 그냥 술 취한 놈일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뒤를 돌아서 가려는데 이게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아까 띠엔동 돌던 선어대가 앞에 딱 맞고 서 있더라고요. 예. 서서 저희는 이제 그 가운데 고립된 거죠. 동생이랑.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로. 이게 예. 뭐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백지가 되고 등은 떨리고 팔은 떨리고 그냥 그런 감정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하고 싸울 의도는 없고 우리가 아무리 뭐 덩치가 크고 이러더라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서너 명이 죽자고 달려들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실랑이를 벌여요. 이제 뭐 너 왜 도와줬고 하면서 왜 뭘 받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희를. 네. 이미 외국 사람인 거 딱 알겠고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위에 의자 들면은 안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공간에서 막 뭘 꺼내요. 근데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철렁철렁 소리 나면서 이게 약간 파이프나 연장 같은 거 그런 걸 꺼내더라고요. 뭐 저희를 해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무섭지가 않았는데 하나 뭐가 보였냐면은 예. 옆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장갑을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갑이 딱 스쳐 지나간 거죠. 아, 면도칼이겠구나. 그게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상황 판단이 좀 서요. 사람이 뭐 살고자 하면은 야 이거 왜 나한테는 왜 진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그리고 얘네들이 날 어떻게 찾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이미 난 그냥 100% 여기 지금 죽게 생겼다 하고 있다가 제가 왼쪽이 큰 벽이고 오른쪽이 이제 사람이 살지 말지 모르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건물에 문이 열려 있었고 이 왼쪽으로 막 골목으로 오른쪽 왼쪽 길이 막 나눠져 있어요. 사이드로 도망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 상황에 못 도망가요. 사실 그래서 정말 동생이랑 저랑 짜진 않았는데 서로 눈빛 교환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네. 살 곳은 여기밖에 없겠다고 그냥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건물 위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저희가 건물로 그냥 뛰어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1층 딱 한번 올라가고 뒤에 보잖아요. 이 사람들도 따라올 법 하잖아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그게 한 4층, 5층 그렇게 막 높은 건물은 아닌데 층수로 치면 한 4, 5층 됐을 거예요. 4, 5층 돼가지고 한 4층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헬깃거리면서 이제 밑을 봐요. 밑을 봤는데 얘네들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뭐 올라오는 기미도 안 보여요. 그냥 우리 뭐 장난치려고 그런 건가? 하고 있다가 저희가 시끄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집이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다 열린 게 아니라 얼굴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철창 같은 거 그걸 이제 예. 열고 슥 보더라고요. 어떤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슥 보더라고요. 보더니 저희를 봐요. 근데 저희도 이제 눈이 마주쳐서 이거 뭐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이 살긴 사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쾅쾅쾅
쾅 소리가 나면서 에이 비에 다카이멀 이런 거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도와주지도 마 그러더니 정말 매정하게 탕 닫고 그냥 촥 걸어버리더라고요. 어? 얘네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근데 뛰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벽 이런 데 막 치면서 계단봉 치면서 치면서 진짜 천천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유로운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네. 에, 너희들은 도가내던 쥐다. 그러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저희가 한층 남았고 거기는 옥상이에요. 옥상이 보통 중국 건물 그런 허름한 건물들은 옥상이 다 열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숙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건물 구조를 잘 알다 보니까 그냥 옥상 여긴 100%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는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봐요. 뭐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정말 판단이 막 서요. 그냥 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둘러보다가 옆에 바짝 붙어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점프하면 충분히 점프할 수 있겠다. 높아야 1m. 옥폭은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약간 뭐 우리나라에도 빌라 있잖아요. 창문을 열면은 바로 앞에 건물이 바로 바짝 붙어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렇게 설계된 건물들.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을 보면은 그건 한 2m, 3m 떨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파크로 야마카시 하는 분들이 와야 충분히 가능한 거고 저희들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예.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니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그냥 뜁니다. 글로 그냥 뛰어요. 그리고 이제 쿵 하서 저희가 그쪽 건물로 이제 내려와요. 근데 예. 그쪽 건물은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건물보다 낮아요. 3층 정도 돼서 이제 내려가요. 저희가 다다다다 하면서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고 있는데 2층까지 왔어요. 2층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동생이 내려가려는데 제가 동생 손을 탁 잡아요. 야 아까 물이 많았잖아. 밑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야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아니 형 그럼 뭐 어떻게 해? 지금 빨리 가야지.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다가 그러는 찰나에 옆 건물에서 걔네도 점프해서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여자가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막 올라올까 말까 하는 그런 쿵쿵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2층에서 고립됐구나 지금. 그냥 야 우리 잡히자. 잡혀서 뭐든 그냥 뭐 무릎 꿇고 빌면은 뭐든 뭐 안 되겠냐. 얘 사나 얘네가 우리 죽이게 하겠냐. 우리 왜 외국인인데. 야 잡히자 하고 있다가 차라리 형 잠깐 저기 봐봐 하는데 2층에 이게 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호 202호가 있어요. 네, 네. 202호가 문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불은 다 꺼져 있고 주거침이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냥 문을 열고 네. 열려 있으니까 그냥 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202호로 그냥 들어가게 돼요. 사람 사는 흔적은 없어요. 사람 사는 흔적 그냥 악취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만 기억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여기를 숨을까 저기를 숨을까 막 이런 생각을 야 침대 밑에 숨을까 그 짧은 순간 안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근데 창문이 딱 있더라고요.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이 뭐냐면 아무 네모난 창문에다가 그냥 유리창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리창 같은 거 하나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철렁철렁 소리 나고 그 창문이 하나 이렇게 창문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야 저거를 깨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뺄까? 우리가 뛰어내린 척? 아니면 그냥 뛰어내릴까? 이 두 개 중에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야 그냥 뛰자 빨리 뛰자 지금 생각할 거 없어. 야 뛰자 뛰자 하고 딱 하려는데 이게 뛸 것 같잖아요 사람이. 이게 뛸 것 같은데 이게 그 상황이 되면은 다리도 떨려오고 이 건물은 높아 보이고 절대 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뛰자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 하고 야 빨리 가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고 제가 이제 쓰레빠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리를 그 난간에 걸고 이제 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동생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동생은 저를 안 보고 있고 등지고 저를 서 있더라고요. 예. 동생이 덩치가 되게 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앞에가 안 보여요. 등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야 뭐해 빨리 가자 너 빨리 뛸 준비하고 있는데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생을 툭 치고 옆으로 보니까 이미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시실 쪼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차피 니네 못 도망갈 건데 니네 왜 그렇게 용 썼냐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참 저도 미안한 게 동생한테 여기서 그냥 껴버릴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리를 집어넣고 누가 먼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냥 바로 둘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예. 그냥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제가 그냥 싹싹 빌어요.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아, 선생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뭐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유학생이고 그냥 살라고 하니까 모든 말이 다 나와요. 제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어디 살고 제 전화번호는 이거고 저는 한국인이고 저는 뭐 누나가 있고 그냥 가족 생활을 다 말해버립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릎 꿇고 이제 동생도 막 싹싹 빌면서 막 지금 막 거의 울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를 그냥 계속 웃으면서 막 보면서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연달아 피우시면서 그냥 보더니 니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 한국인이다. 증명해봐. 니네 일본인 아니야? 근데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써야 되지 않나요? 예. 한국말을 쓰면 되잖아요. 예. 근데 얘네가 막 하지메마시떼 와타시야 니혼진데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존재하지만 중국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예. 예, 그래가지고 막 길 가다 보면은 도요타 회사나 혼다 택시 이런 거 있으면 막 부셔버리고. 오, 예. 심지어 제 친한 일본 형도 학교 근처에서 중국인들한테 두드러 맞고 예. 빨개 벗은 채로 반스만 입고 이제 숙소로 뛰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일본말을 왜 하냐면은 일본말로 한다면 아 나 일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푼 다음에 상대방이 일본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 너 일본인이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를. 그래서 이게 조금 유명했던 지역들은 여권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가끔. 그리고 일본인 친구나 형들이나 뭐 그런 지인들한테는 어디 가서 뭐 몽골인이라고 해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라고 다니고 막 학생증에다가 한국인 이런 거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기도 막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니네 일본인인 것 같은데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아, 나 한국인이다. 나 한국 막 하면서 한국말로 막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고요. 여기 살고 한국말로 그냥 막 독백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냥 증명해봐. 나는 못 믿겠으니까. 니네가 일본인이면은 오늘 니네는 여기서 없어지는 거고 한국인이면 우리 형제니까 나 살려줄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했는데 마침 제 핸드폰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권 사진을 찍어놔요. 이게 유학생들이나 외국에 좀 오래 체류하신 분들은 여권 사진을 좀 찍어놓거든요. 이 앞에 여권 번호도 있고 그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 찍어놔요. 야, 나이스다 하고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줘요. 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니네가 뭐 한국인지 여기 써있기만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여권 아표지판이나 그런 거 없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여권을 잘 알아요. 옛날 지금 신여권 말고 구여권 초록색깔 있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써있고 그 초록색 여권을 잘 알아요. 그것도 이제 쓰리에 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그 여권 한 장에 위조해서 또 한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안면은 사진을 안 찍잖아요. 근데 제가 안면을 옛날에 찍어놨던 거예요. 그거를 안면이랑 뒷면까지 다 찍어놨더라고요. 와. 그걸 보여줬죠.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아, 껌을, 아, 우리 형제, 아, 왜 젤라이 일어나, 어, 젤라이, 아, 막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를 딱 이제 형제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나는 너네가 일본인인 줄 알았지. 그럼 오늘 죽여버릴라 그랬는데. 이때 솔직히 좀 제가 이거 좀 숨기는 얘기지만 제 팬티에다 오줌을 좀 지려요. 진짜로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요도에서 힘이 풀려가지고 나옵니다. 오줌이. 알았어, 야, 너네 가봐 이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서. 아까 뭐 보니까 연장도 들고 왔고 장갑도 차고 있고 갑자기 긁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더니 그 중에 가장 대빵같이 보이는 분이
나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어깨동무를 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태워. 이제 우리 너 껌을 우리 형제 됐으니까 태워. 하면서 이제 그냥 주는 담배 다 받아 펴요. 그냥. 하면서 이제 막 그분들이 막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이 막 수다 떨고 웃으면 그냥 저희도 이제 웃고 하하하 하면서 웃고 그분들이 갑자기 화내면 저희도 화내고 그러니까 그분의 분위기에 맞춰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저도 이제 막 굽신굽신거립니다. 아우 막 형님 따거 막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싹 되더니 너 앞으로 그런 일 있거나 하면은 절대 도와주지 마라. 한번 더 그러면은 그때는 한국인이고 뭐고 없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사실 별로 막 그렇게 엄청 막 공포적이거나 무서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교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딜 가시면 이제 외국에 가시면 외국은 외국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어디 외국 나가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지역이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 도와주지 마라. 예, 절대 그게 내가 도와줘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도와주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못 믿겠으면 아니면 그 나라 공안이 경찰이나 뭐 못 믿겠으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무조건 신고하세요. 절대 도와줘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교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니 잠깐만. 네. 와, 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면 정말 너무 큰일인데 거기서 흔해요? 진짜 이런 일이? 아 이게 흔한 거 제가... 아니면 썸님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중국 유학했다라는 분들이나 뭐 중국에 오래 사셨다라는 분들 보면은 예. 저보다 더 심한 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중국이라고 저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고 사실 치안이 잘 안 돼 있어요 엄청.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편이긴 하죠 사실. 네. 빈도수가 더 높긴 하다. 네, 우리나라는 밤에 혼자 돌아다녀서 뭐 어디 뭐 배달도 시키면 오고 편의점도 열려있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저 있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냥 나 잡아가세요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는. 예.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런 비유랑 좀 비슷해요. 하긴 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지금 9시 10시 돌아다닌다고 이게 막 너무 놀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해외 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막 하긴 하는데 네. 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을 겪으셨고 이제부터 썸님이 중국을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네. 저희 각 나라에 담당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 예 예. 예.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담당이 계셔가지고 이제 썸님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담당을 해주시면 되겠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게 특정 의도는 절대 비하라는 건 그럼요. 아니고요. 있었던 일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음번에는 제가 혹시 불러주신다면은 중국 기차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차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제가 또 이제 또 거의 또 말씀드리면 좀 있으면 이제 앨범이 나옵니다. 네. 아 이제 너무 속보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예. 아유. 속 시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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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맛있게 한번 또 풀러오겠습니다. 아, 예, 예.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뭐 얘기가 뭐 제가 오늘 놀이끼친 건 아닌가 더 싶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또.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그러니까 숨이 예. 막혀가지고 이제 좀 숨을 네. 쉬는데 아 이러다가 네. 이제 숨을 엄청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아 고맙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맛있게 한번 제가 또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또 좋은 음악 들려주시고 또 좋은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님. 네, 들어가시오. 네. 야, 밉지가 않네. 밉지가 않아요. 또 썸님이 밉지가 않은 그런 또 솔직한 래퍼이십니다. 래퍼 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러니까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린 귀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